안녕하세요. 착한 애견 분양 소속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킹찰스 스파니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두 아가는 까발리에 킹찰스 스파니엘이라는 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킹찰스 스파니엘은 찰스 2세가 아꼈던 강아지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름도 킹찰스 스파니엘이에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킹찰스 스파니엘이라고 분양하는 아가들은 대부분 앞에 까발리에라고 붙이는 이유는 일반 킹찰스 스파니엘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인데요. 까발리에는 기사라는 뜻으로 제가 들고 있는 아가가 까발리에 킹찰스 스파니엘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킹찰스 스파니엘은 시추 얼굴하고 코카 스파니엘 얼굴하고 섞어놓은 듯하게 생겼고요. 애기들은 영국 강아지입니다. 다 크면은 한 5kg에서 6kg 정도 나가는 일반 푸들만큼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의 높이는 30cm 정도로 자라요. 성격은 활동적이고 모험심이 강하고요. 경계심이 없어요. 그리고 겁이 없어요. 사람을 엄청 잘 따르고 다른 강아지하고도 그리고 어린이하고도 잘 놀기 때문에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집에서 키우시기 적합한 종입니다. 또 치와와처럼 경계심이 강한 강아지가 아니에요. 까발리에는 일반 킹찰스 스파니엘하고는 다르게 실내에서도 키우기 적합하지만 산책하고 운동을 적절하게 시켜주셔야 돼요. 그 산책하고 운동이라는 것은 매일 이제 하드하게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한 주위 사시는데 근처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산책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킹찰스 스파니엘을 보시면은 이렇게 귀가 길어요. 길어서 귀에 햇빛이나 이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안쪽에 이제 질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아가들은 귀가 큰 아가들은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귀가 깨끗한지 습기는 많이 없는지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열어서. 그리고 이런 소형견들은 슬개골 탈구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킹찰스 스파니엘은 이렇게 갈색과 그리고 검정 트라이색이 가장 대중적인 종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아가 중에 갈색인 아가를 브렌하임 아가라고 하고 이 두 아가를 까발리에 킹찰스 스파니엘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잘 설명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킹찰스 스파니엘하고 다르게 까발리에 킹찰스 스파니엘은 조금 더 귀염상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가졌어요. 킹찰스 스파니엘 종 자체가 거의 까발리에 킹찰스 스파니엘이고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브렌하임 까발리에 킹찰스 스파니엘을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번독 그룹하고 토이 그룹의 장점이 섞여 있어서 많은 종들이 좋아하시는 종이에요. 킹찰스 스파니엘은 한국에서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푸들만큼 많이 키우거나 하는 종은 아니고요. 밖에 산책하다가도 자주 볼 수 있는 종은 아니어서 좀 유니크하고 독특하거나 아니면은 좀 특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가 흔하지는 않지만 성격이나 친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아서 키우시기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강아지 들고 데리고 지금은 애기라서 제가 들고 있지만 데리고 산책 나가면은 사람들이 우와 멋있다 하고 쳐다보는 다 크면은 약간 럭셔리한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털이 다 자라도 미용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종이고요. 졸려요? 오늘은 까발리에 킹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반려견 전문